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6월 둘째 주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편성을 보니까 지난주보다는 조금 맞춰먹기 쉬운 경주들이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배당 노릴 경주도 한 두어 개 정도 보이는데 나머지는 안정적인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요새 뭐 관리원 조교사들 그런 불협 화음 때문에 지난주까지 상당히 그 배당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요번 주는 좀 지난주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 그런 편성입니다. 물론 경마가 뛰어봐야 알겠지만은 분석하는데 조금 더 쉬웠던 그런 한 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2022년 6월 10일 금요경마 예상을 조금 일찍 올립니다. 오늘 낮에 지금 시간이 한 2시쯤 됐는데요. 제주도 뭐 날씨도 좋고 경마하기도 좋고 그런 날씨입니다. 자, 금주의 금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제주 2경주 6경주 7경주 부산은 2경주 3경주 6경주 8경주 그 중에 제주경마는 후반부 2개 6경주와 7경주고요 부산경마는 3경주와 8경주 38 광땡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지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철의 문자는 굳이 경마 당일이 아니더라도 주중에도 항상 접수가 되기 때문에 경마 당일날 좀 바쁜 시간에 하시는 것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6월 10일 금요경마 제주 첫 번째 승부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첫 승부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네,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자, 첫 경주부터 제가 요 위에다가 두놈 땡땡 단통이라고 써놨죠. 네, 요 경주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 9시에 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풀어드렸던 그런 경기입니다. 7번마 개포일락이라는 대가리가 있고 제가 후착 가능성 있는 마필들 한 3마리 정도 불러드렸죠. 그 중에서 한 마리로 압축을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단통승부로 한번 예고를 합니다. 뭐 현장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두놈 땡땡 단통으로 때리는 그런 경주고요. 뭐 배당이 짭짤하게 나온다면 뭐 삼복 삼쌍 이렇게 돌돌마리까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쌍, 복, 삼복 3쌍까지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만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첫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기분 좋게 먹고 출발하려고요. 자, 제주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제주는 첫 경주 하나 단통 승부로 찍어 먹고 후반부 두 개 승부처를 공략을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가 6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마필들이 뛰는
2세 이상 마필들의 경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가 예측권 20장, 돈 찾아가시라고 올려놨는데요. 달러 박스 제대로 하나 놓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연결시키는 그런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 6경주에 아마 현장에서는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박성광 기수가 기승을 한 이 2번 마 광화의 챔프라는 마필이 아마 최저 배당으로 갈것 같은데요. 자, 2번 마 광화의 챔프가 직전 경주에 꾸역꾸역대고 선행 경합하다가 선행이 조금 밀리면서 개과천선이라는 거의 변마급이죠, 이 개과천선. 똥말급에도 결국은 따였던, 결론적으로 이빠이 조졌다는 얘기입니다. 직전 경주 대비 1.5kg 부담 중량이 또 늘어나서 58kg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2번마 광화의 챔프를 과연 믿겠느냐? 2번마 광화의 챔프를 과연 믿겠느냐? 뭐 선행을 아주 편하게 제끼고 나간다면 뭐 2번 게이트에서 그대로 한 바퀴 돌아갈 그런 공산도 있지만, 자, 이번 경주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1번마 탐나불패도 선행력이 좀 있고, 야, 이 외곽에 이 6번마 금느리가 또 바로 압박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지고요. 자, 문제는 이 9번마 추상 열일이죠. 자, 요놈도 직전 경주는 장기 공백 이후에 나와서 그랬는데, 자, 안득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9번마 추상 열일. 자, 얘도 외곽에서 슬금슬금 넘어간다면, 무시 못하는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자, 요거 6번마 광화의 챔프가 인기마, 완전 올 대가리로 팔리지만, 여기서 노릴놈들이 선호도가 있습니다. 아주 지뢰밭 같은 그런 경주인데, 자, 요번 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한 마리를 제가 제대로 뽑아놨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좀 경주 전개에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마필이 하나가 있고, 등짝도 제대로 된 놈으로 딱 바꿔갖고 앉혀놓은 달러박스 한 놈,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자, 요 2번마 광화의 챔프를 제끼고요. 뭐 굳이 꺾을 이유는 없습니다. 달러박스가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주력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다. 결국은 달러박스 대가리에 아나짜리 한 방, 중배당 한 방으로 때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 요거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짭짤한 중배당, 고배당까지 기대가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6경주.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타로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오늘 제주 마지막 7경주입니다. 제주마 1등급 1200. 뭐, 한 1.5군 정도 되죠. 레이팅 120점까지니까요. 뭐, 완전한 대가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나, 뭐 이런 혼전성 경주에는 역시나 그래도 과천에 문세영이가 있듯이 제주에는 누굽니까? 박성광이죠. 그래서 이번 이 제주 7경주도 박성광이가 기승을 한 7번마 절대적이라는 마필이 또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메인 승부 두개다 박성광 기수를 조금 의심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항상 제주 땀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현재 제주에서는 최고 기수인데, 직전 경주에 인기 2위를 팔렸는데, 뭐 약간 늦바란 거는 있습니다. 약간 늦바란 거는 있는데, 별로 그다지
경기 전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게다가 자 얘가 선행마가 아니고 선입형 추입형 말인데 경주거리가 또 1400에서 1200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부담 중량이 7.5kg까지 늘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7번마 절대적이 불안한 경주를 해서 아 요거는 메인 승부 한방또딱 걸렸다. 제주 7경주. 자 요거 4, 몇 번이죠? 7번마 절대죠. 요놈만 부러지면은 이거는 무조건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죠. 자, 늘어난 부담 중량에 줄어든 경주거리에 여러 가지로 지금 조건이 불안해진 마 필이 바로 7번 마 절대적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번 경주도 최근 계속 가능성만 보여주고 있던 한 놈인데 요번 경주가 요놈한테는 찬스다. 기승 기수도 제대로 갈아놨고 코스도 가장 마음에 드는 코스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마 현장에서 안 팔릴 확률이 많은 그런 마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보여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요놈이 좀안 팔릴 것 같은데 아예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7번마 절대적과 들어와도 우리가 함부로 할수 있고 절대적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그런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연결을 시키면서 제주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또갈 테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현장 예상 함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꼭 적중해서 여러분들과 하이파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주 3개 승부처 2경주, 6경주, 7경주 자, 요거 3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이제 부산 경마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2경주, 3경주, 6경주, 8경주. 자, 부산 경마 오늘 4개 승부처인데요. 자, 먼저 오늘 부산 첫 번째 2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3세 이하 마필들의 경주고요.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요거는 뭐 현장 가면 보나마나 1번마 스타마타, 7번마 속이축제. 자, 요두 마필이 아마 최저배당을 형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1번마 스타마타는 데뷔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죠. 능검을 기가 막히게 받았었는데 그래서 대끼리 팔렸죠. 대끼리 스타마타 대끼리 팔리고는 안쪽 게이트가 좀 무거워서 그랬는지 시종일관 마필하고 좀 싸웠습니다. 안쪽에서 고러시도 당했고 이게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이 마필은 그래서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대야시로 앞선에 붙는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다 앞쪽이 막혀가지고 마필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자, 요번 경주는 그렇게 발 빠른 마필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에서 발치만 앵간히 나오면 1번마 스타마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저희 7번마 석위축제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윤영석이가 잘 몰고 와서 승차기였는데 우리가 9번마 독보를 놓고 4번 퀴넬리 배당으로 때려 먹었던 그런 경주에서 깠다가면 3번마 석위축제한테 잡힐 뻔했죠. 꼭 기억나실 겁니다. 대가리로 이 10번마 투어버스라는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조철의 대가리는 9번마 독보
독보라는 마필이었죠. 그래서 9번, 4번, 3번에 아마 삼복승까지도 우리가 건져 먹었던 그런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도 발주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뭐 발주만 잘 나오면 신마들 경주 양어주로 해서 뭐 16초 정도면 그런대로 무난하죠. 자, 근데 요거 1번마 시다마타도 그렇고 7번마 서귀축제도 그렇고 두 마필이 다 발주가 불안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요거 두 놈이 같이 손잡고 들어오는 1200m 두 놈이 손잡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은 조금 난감하다. 그래서 조철이 노리는 나나짜리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는데 요 놈을 놓고 들어가면 아주 짭짤한 구멍수 두 구멍 뭐 두 구멍이면 깔끔하죠. 그런데 분명히 요거 1번 7번 두 마필이 부러질 확률이 많은 둘 중에 한 놈은 부러질 확률이 많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달러박스 공략을 할 만하다. 능검시 분명히 기본을 보여줬던 마필들 신마도 두 마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6번마 탑스타도 유광희 기수가 능검 받을 때 외곽을 크게 돌았던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흙 맞고 좀 버벅댔던 마필이고요. 4번마 스톰어게인도 발주가 좀 초반에 늦어가지고 진로도 막혔고 올라오는 끝걸음은 분명히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 중에 한 마리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노리는 오늘 부산경마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요거 현장 예상 짭짤한 배당 나올 것 같으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 공략을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는 부산 3경주인데요. 오늘 부산 3경주가 제가 메인 승부라 그랬죠. 3경주, 8경주, 38광땡 두 개가 메인 승부죠. 요 아래 빨간 라인에 메인 승부가 표시가 돼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국산 육군의 1300 별정 A형입니다. 자,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해졌고 거기에 1번 게이트가 이게 2번 게이트가 아니라 1번 게이트죠. 자,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은 1번마 원더풀 보브캣. 자, 유현명 기수로 다시 한번 등짝에 올려놨는데 직전 경주에 히어로맨이라는 마필이 원캉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2착으로 밀리고 말았는데 자, 이번 경주 이거 1번마 원더풀 보브캣 뭐 1번 게이트에서 선행마가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안 보여요. 외곽에도. 그래서 1번 게이트에서 선행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자, 1번마 원더풀 보브캣. 자, 요놈은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자, 지금 12마리 뛰는데 후차권이 한 대여섯 마리권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게 제주권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 6경주, 부산 3경주죠. 자, 부산 3경주입니다. 데뷔 3전 만에 직전 경주에 입상을 했는데 경주거리 1600에서도 상당히 거리차를 벌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유현명 기수, 기승기수도 믿을만하고 자, 1번마 원더풀 보브캣. 자, 요놈은 대가리다. 자, 요놈은 대가리다. 자, 후차권에도 뭐 2번 블루캡틴, 5번 스페셜 투게더, 6번 워너비스타, 뭐 8번마 코코인, 다음에 10번마 마이송, 11번 퀸즈대로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것 같은데요.
자, 이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께 팁을 한 마리 드리면, 20번만 마이송이 직전 경기 입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최종 회담으로 갈것 같아요. 마이송 이거 아마 대길이 갈것 같은데, 글쎄요. 직전 경주는 이빠이 간 겁니다. 약간의 코스 이점에 2번 게이트에서 코스 이점에 최적 전개로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1번 마 원더풀 보브캣을 놓고 매일 한 방을 찍어 먹는데, 자, 이렇게 대길이 팔리는 마필, 현장에서 이거 완전히 꺾어버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린다면 일단 요 10번 마, 마이송은 좀안 보고 덜 보고 하는 마필이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 1번 마 원더풀 보브캣에 한 놈, 찍어먹기 한방 걸린 놈이 있기 때문에 그놈에다가 사정없이 한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테니까, 자, 요거 부산 3경주, 부산 3경주 줄어든 경주거리의 위험명이 실수 없을 거다.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산 오늘 세 번째 승부처 6경주입니다. 2022년 6월 10일 금요 경마 부산 6경주고요. 국산 4군의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열리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 승부처가 오전장에는 달러박스인데 후반부에는 찍어먹기 승부가 연타로 있죠. 자, 이번 6경주도 역시나 찍어먹기 들어갈 믿을만한 충마가 하나가 있다. 자, 바로 외곽에 11번마 유서프라는 마필인데요. 이게 데뷔 초반에 우리 경마팬들 돈을 많이 잡아먹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4연속 입상이죠. 4연속 입상. 이제 걸음발이 조시가 났습니다. 자, 레이팅도 50점까지 이제 꽉 차가지고, 이게 신윤섭이가 타서 그렇지, 안 그러면 한 57, 58 달겠죠. 감량 기수 태워가지고, 일단은 울진리마방에서 뭐 이빠이 갖다 승부 때리는 그런 초식입니다. 뭐 신윤섭이도 신인 기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말 못하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외곽에서 뭐 슬금슬금슬금 나가가지고 선행도 되고, 이 마필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안쪽에서 혹시나 4번마 어메이징 풋, 뭐 8번 드러머스 이런 마필들이 선행 까고 나가면 뭐 외곽 2번매 3번매 슬금슬금 따라가도 상관이 없다. 11번마 유서프, 자, 요놈을 쌍목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데요. 자, 요번 경주 배팅의 노림수를 또한 마리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많이 팔립니다. 뭐 안쪽에 1, 2, 3, 4다 팔리죠. 1, 2, 3, 4다 팔리고, 외곽에 뭐 6, 7, 8, 9도 다 팔릴 마필입니다. 6, 7, 8, 9. 1, 2, 3, 4, 6, 7, 8, 9. 뭐 5번 마 캔디보스는 직전에 너무 걸음이 좀 무뎌졌고, 자, 이 중에서 대길이가 뭘까요? 대길이. 여러분들 한눈에 딱 보면 이 동트자가 19조 마필에 태연이에서 최시대로 바꿔놓고,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이거 6번 마 동투자 보이가 아마 대길이가 빵 뚫릴 겁니다. 자, 이거 직전 경주도 그렇고, 직전 경주도 그렇고, 이거 뭐 나올 때마다 이거 돈 빨아먹는 놈이죠, 이거. 잠깐만요. 부산 6경주 봅시다. 얘가 동투저보이 인기 2위, 인기 2위,
인기 대가리, 인기 2위. 자, 네 번을 1, 2위 팔렸는데, 이거 1월 16일 경주 뽀드시 2차 공개 답니다. 나머지 다 팔리고 다 깨졌어요. 그럼 경마 전개, 경주 전개 이상이 있었느냐? 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이런 마필은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좀 재수없는 마필이죠. 경마 팬 돈들. 자, 이게 대끼리로 팔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11번 마. 유 서플을 대가리로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자, 요번 경주에 딱 걸린 한 방. 11번 마 유서프와 한방 같이 묻어 들어올 놈. 한 놈. 사정없이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구멍 줄여가지고, 6경주 찍어 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자 금요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요. 혼합 3군에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자, 이제 혼합 3군에 중위권 마필들, 걸음이 좀 늘고 있는 그런 마필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자, 이제 혼합 3군. 자,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 1번 마 골든 벼락 써놨는데요. 자, 이 골든 벼락이 직전 경주에 출주 공백이 좀 있었죠. 산통이 걸려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산통이 걸려가지고 산통 깰 뻔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클리어의 골든 벼락 2번, 9번 완짱이었죠. 이거 배당이 뭐 이렇게 대끼리까지 빠졌었어요. 그때 5배 조철이 이거 한방 불러들이기 전에 한 8배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그냥 우두두둑 떨어지더니 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달라박스 대가리가 2번 마 클리어다. 지금은 여기 인기 1위로 바뀌어 있지만 인기 한 3위권 됐었죠. 자, 1번 마 골든 벼락이 그때도 클리어가 워낙 잘 뛰었고요. 골든 벼락도 앞에 슬금슬금 선행 나가가지고 끝에 가서 클리어한테 따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3차권, 4차권 착차가 좀 났었던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1번 마 골든 벼락. 요놈은 대가리로, 승군전이지만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요. 단지 1번 게이트로 들어와 있는 게 조금 찜찜한데, 뭐 이놈은 안쪽에서 흙을 마저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마필이지만, 자, 이왕이면 여기서 선행마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행을 조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2번 제시의 꿈 같은 게 강하게 밀고 나와서 선행 가면은 보내주고, 아니면 외곽 신윤석 기수의 이 9번만 느닷, 이게 느닷 없이 이것도 선행력이 있죠. 선행 까고 나가면 보내주고 바로 될수 있으면 흙 맞지 말고, 모래 맞지 말고, 뭐, 이현명이가 알아서 잘 탈이라고 봅니다. 1번 마, 골든 벼락은 거기다가 이현명이까지 타고 승군전, 감량 2점까지, 3.5km까지 빠졌어. 자, 1번 마, 골든 벼락 놓고 때립니다. 골든 벼락을 놓고, 자, 후차권에, 아리까리한 마필들이죠. 이거 2번 마 제시했고. 이거 얼마나 조철과 우리 팬들한테 한 3구라, 4구라 때려줬죠? 제시의 꿈. 들어올 때마다 조철이 다 잡아드렸는데. 직전 경주도 아무 생각 없이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이게 뭐고? 와이라노.
뛰고 난 다음에 어이가 없었던 그런 경기입니다. 4월 달에 특히 4, 5, 5월에 부산 내주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는데 다실바 기수가 마필의 능력을 믿고 이 정도야 뭐 하다가 그냥 부러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번 마 제시의 꿈이 승분전에서 연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부러졌었는데 이번에 칼을 달고 있고. 자, 이 5번 마 라운 더 파워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워낙 잘 뛰었죠. 최시대 기수가. 물론 감량이 좀 부담이 이제 4kg가 늘었는데 이 마필도 얘는 흙 맞으면 쥐약입니다. 모래 맞으면 쥐약이에요. 그것도 뭐 최시대 기수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거다.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9번 마 느닷 기습 선행. 자, 거기 10번 마 플랫 베이브라는 마필도 제가 이거 더블 해놨는데 김혜선이로 바뀌었어요. 부담 중량 조금 줄고. 요게 끝걸음이 직전 경기에 조금 덜 가는 듯한 수상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이거 거의 배당판에 빽판일 겁니다. 우리 조철 스타일 징검다리 보시는 분들은 이 10번 마 플랫 베이브는 혹시나 조철이 마번 줄인다고 조철의 마번에 없더라도 10번 마 플랫 베이브는 꼭뭐 3번 3복도 있고 3쌍도 있고 아니면 걸치기라도 배당이 좋을 것 같으니까 10번 마 플랫 베이브 자 요거는 꼭 챙겨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1번 무적불패가 직전 경주 이빨 쥐어 짰던 걸음인데 뭐한 500g이라도 부담 중량이 줄었고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의외로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가는 그 전개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 12번 마 미스 인디 얘가 됐기니 갈까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끈끈한 끈기가 있는 마필이고 앞전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에는 승분전 맞아서 걸음 좀 재봤죠. 12번 마 미스 인디까지 입상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찍어먹기 한 방이 좀 배팅에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주다. 마지막 8경주 메인 승부 1번 마 골든 벼락을 대가리로 믿고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자, 우리는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로 한번 달리는 그런 마지막 마무리 경주. 끝이 좋아야 시작이 좋죠. 자, 8경주. 자신 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불안한 인기 막 꺾고, 8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오늘 금요경마 기필코 승리로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6월 10일, 제주 부산, 조출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편성이 좀, 다른, 때보다 조금은 쉬워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 풀지 않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시원시원하게 한번 갖다 꽂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들 많이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승부처 제주 2, 6, 7, 부산은 2, 3, 6, 8. 자, 요네개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67, 그다음에 부산 38 이렇게 메인 승부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6월 10일 금요경마 실전 배팅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